처음 만나는 가장 쉬운 전기 공부 이지 일렉트릭 2번 y 결선이 세모결선으로 됐네요. 와세대학교에 갔어요. 엄마랑 영구맨이 유학을 가려고. 유학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이걸 먼저 그리고 할까요 C를 구하고 있는데, 엄마가 맞은 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러니까 영금에는 무서웠어요. 커플 3명이 몰려와서 날 때릴까봐. 커플 1, 3, 커플 3, 2, 커플 2, 1, 커플. 딱딱딱딱 돌아가면서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A를 구해볼까요? 엄마가 맞은 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런 다음에 각각 곱하고 더해주면 된다. B를 구하면 엄마가 맞은 편에 있는 애를 때렸어요. 그만 때리시지. 1 곱하기 2, 곱하기 3, 3 곱하기 1.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위에 거는 다 11. 11. 11이니까. 답은 B는 11이니까. B는 11. C는 2분의 11. 1번이네요. 되셨죠? 아, 이게 조금 까다롭네. 조금, 조금 까다로운데, 음, 이거는 테크닉을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그림, 은근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구하냐. R을 우선, R을 우선 Y 결선으로 바꿔 줘요 Y 결선으로 바꿔 준 다음에 커패시터 C 저항 R하고 합성을 해가지고 푸는 문제입니다. 되셨나요? 여기서 보면은 R은 9, 저항은 9네요. 이거 오메가 있네요. 오메가 2 파이 F, C분의 1은 4. 2 파이 F, C는 뭐라고 했어요? 용량성 리액터스. 이제 기본적인 설명은 됐고, 이제 R을 바꿔봅시다. R을 바꿔봅시다. R은 세울대학교. Y결선으로 바꿀 건데, 세울대학교가 연세대학교보다 3배 더 좋잖아요. 9, 9, 9. 3배 더 좋으니까 연세대학교로 바뀌면 나눠져요. 3, 3, 3. 그래서 그림을 그리자면 Y결선으로 바꿔볼게요. 그런 다음에 커패시터랑 저항이랑 합치면 은 저항이랑 합치면은 이렇게 되는데 음 연세대학교는 3옴 3옴 3옴이죠. 그리고 4커피시터4 0커피시터4커피시터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역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역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역률. 역률 강의 들어 오신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역률은 피상 유효 무효 여기서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코사인 세타라고 하면은 피상 전력 분의 유효 전력. 피상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서 유효는 3이에요. 무효는 4고요. 그럼 피상은 어떻게 돼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이 이렇게 되겠네요. 3, 3, 9 4, 4 16. 5네요. 그러니까 코사인은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이니까 5분의 3. 답은 0.6이네요. 이게 무효전력이 유도성 리액턴스라면은 이렇게 위쪽으로 가는데 지금 사실은 이거는 잊어먹으셔도 돼요. 그게 그건데 용량성 리액턴스는 무효전력을 마이너스 밑으로 가게 합니다. 용량성 리액턴스랑 유도성 리액턴스랑 차이를 두기 위해서 용량성 리액턴스는 원래 세모를 거꾸로 그려요. 이거는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R은 똑같고요. R은 똑같고, 이것도 피상전력은 똑같고 우선 그림은 이렇게 그렸지만, 코사인도 어차피 대각선분의 밑변이라서 똑같아요. 1번, 2번.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림은 이렇게 그린다. 염두에 두고 계세요. 우선은 여기 R하고 Z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무의식적으로 합치려고 해야 돼요. 합쳐야 돼요. 합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델타 결선.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꿔줘야 돼요. 바꿔볼게요. r은 1옴. 이렇게 1옴이고, z를 바꾸려면, 은 델타에서 y가 됐네요. 델타 결선. z는 6 플러스 j 10인데, 이게 허수인데, 나중에 좀더 설명드릴게요. y 결선으로 바꿔야 되잖아요. y 결선으로 바꿔야 되면은 세울대학교는 y 결, 연세대보다 3배 더 좋죠? 그러니까 연세대로 가면은 3으로 나눠져야 돼요. 4j. 2 p l u j4.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있고 되고, 여기도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쪽을 더하면은 3 p l u j4가 되겠네요. 여기도 2 j4고, 2 p l u j4고, 1옴 더하고, 1옴 더하니까, 꽂히면은, 3 플러스 J4가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R하고 Z. Z를 Y 결선으로 바꾼 다음에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합성 하려면은 Y 결선으로 바꿔서 더해줘야 되니까. 3 플러스 J4, 3 플러스 J4, 3 플러스 J4인데, 이거를 다시 합성된 걸로 해가지고, 델타결선으로 바꿔 줄 거예요 세모결선으로 바꿔 줄 거예요 왜? 우리는 상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상전류 상전류를 구하려면 은 이게 만약에 이쪽에 임피던스 부하가 있다고 해 볼게요 우리가 왜 이렇게 하냐면 은 여기서 200볼트의 상전압을 안다고 했어요 200볼트의 상전압을 안다 200볼트의 상전압을 안다는 것은 여기 여기 200볼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여기 200볼트, 여기 여기 200볼트. 그리고 여기 200볼트를 알고 여기에 저항을 안다. 임피던스, 임피던스지만 저항이라고 할게요. 전압하고 저항 하면은뭐할수 있죠? 전류 할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델타 결선으로 바꿔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전압 말고 우리가 델타 결선으로 합성한 저항을 알고 있으면은 전압 저항, 전류를 구할 수 있겠죠. 상전류니까. 여기여기 여기 상전류를 구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3+ 제이사, 3+ 제이사 이거를 또 바꿔주면은 연세대학교는, 세울대학교가 되려면 3배 이상 노력해야 돼요. 3배가 더 들어가기 어렵고, 세울대학교가 3배가 더 좋아요. 어우, 자괴감에 빠지는데요? <laughs> 그러면 이제 곱하기 3을 하면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이렇게 됩니다. 9 더하기 12J. 9 더하기 12J. 이제 9 더하기 12J가 있는데, 9 더하기 12j는 저항이라고 가정하면은, z지만, 저항이라고 가정하면은, 우리가 전압을 200으로 알고 있으니까, v는 따라이 그래서 전류를 구하려면 r분의 v인데, v는 200, r은 9 플러스 12j. 이렇게 계산기 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13.33이 나오네요. 답은 3번 어, 설명이 좀 기네 이제 결,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상전압이라는 게 있고 이제 단자전압은 상전압은 아닐 건데 상전압을 주어주고 단자전압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선전압이구나 라고 유추하면은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 이거 맞아요 답 맞고 그렇지만 머리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저처럼 머리 안 좋은 사람도 있으니까 단자 전압은 선전압이다, 선간 전압이다 이걸 기억해두세요. 전기 기사에서 많이 쓰여요. 대학교 교재에서는 잘안 나오는데 많이 쓰이니까 선전압이다라는 걸 알고 계세요. 선전압은 뭐죠? 티처. 저는 그렇게 외워요 선전압은 티처다. 선생님. 선생님을 선생님이 되려면은 상을 두 배로 받아야 돼. 그럼 상 받고 뭐 해야 돼? 선생님 됐으니까. 신이 나가지고 애인한테 파일을 사줘야 돼. 애인이 없다고요? 생길 겁니다. 저도 없어요. 화이팅. 이제 넣어 봅시다. 상전압 100. n, n, n. 여기 10 이상. n은 10이에요. n은 넘버인데 상을 말해요. 몇 상이냐? 그래서 2 곱하기 100 곱하기 사인 n은 뭐죠? 12. 파이. 12분의 파이. Pi. 파이는 1 8 0 12분의 파이. 그리고 이거 15도니까 계산기 넣고 돌리면 되겠죠. 2 곱하기 100 곱하기 사인 12도 넣으면은 답은 뭐죠? 도와줘. 답은 51.76이랍니다. 답 4번.